벌써 2023년도 하반기가 반 이상 지나고 연말까지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를 잘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국제교류 컨설팅 업체로서 투자에 의한 거주 및 시민권 분야 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리엔 파트너스에서 발표한 여권 파워 지수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매년 투자이민 프로그램 보고서를 발표하는 학술연구원, 국가위험 전문가, 경제학자, 독립 전문가, 이민 및 시민권 변호사, 그 밖에도 기타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통계 및 지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 세계 자산가들의 상위 거주국가, 시민권 프로그램의 순위, 여권 순위 등의 내용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3년 글로벌 거주지 상위 국가 탑1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전문가들에 의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수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였는데 과연 점수 산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평판, 삶의 질, 세금, 비자 면제 또는 도착비자 이용, 처리 시간, 규정 준수, 투자 요건, 총비용, 시민권 취득 시간, 시민권 요건. 위와 같이 10가지의 중요한 사항들을 10점 만점 기준 총 100점으로 순위를 정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58점을 받았으며 12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10위 안에 선정되지 못해 아쉽지만 이 순위라면 2024년에는 상위 10위 안에 충분히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듭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 뿌듯합니다. 그럼 2023년 글로벌 거주지 상위 국가 탑10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0위 아랍, 미국. 9위 키프로스, 아일랜드, 저지, 파나마. 8위 호주, 싱가폴. 7위 몰타, 스페인. 6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5위 캐나다. 4위 영국. 3위 그리스, 이탈리아, 스위스. 2위 오스트리아. 1위 포르투갈. 2023년 글로벌 거주지 상위 국가 탑1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11위는 뉴질랜드와 태국, 12위는 홍콩과 한국, 13위는 모리셔스와 모나코, 14위는 말레이시아가 차지했습니다. 아직 이민 가고 싶은 국가를 정하지 못하셨다면 이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꿈에 그리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에 대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외 투자 이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해외 투자 이민 1위, 최다 수속 100% 승인을 자랑하는 셀레나 이민으로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